혁명용도의 천사만사를 오직 인민의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대로 지향시키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부단히 확대 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본도로 내세우는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사명감과 원대한 리상, 완강한 실천력은 인민이 제일 바라고 반기는 변혁의 설계도들을 연이어 펼치며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 창성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 전략에 따라 전국적 판도에서 농촌의 세계적 후진성을 타파하며 현대적인 농촌살림집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지방경제를 완전히 새롭고 선진적인 토대 위에서 재건하기 위한 10년 혁명이 본격적인 시발을 뗀 시기에 당 중앙은 또다시 중대 결단을 내리고 전국의 시군들의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중심 양곡관리시설들도 훌륭히 동시다발적으로 일도세우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때 대한 사변적인 정책결정 채택 준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방의 획기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중대 조치를 당정책으로 책정하는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8월 31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협의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조용원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해당 성원들과 도당 책임 비서들, 각 지방 건설의 건설 부대를 파견한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의 지휘관들, 설계 부문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먼저 현 시기 우리 혁명의 발전과 지방 중흥의 역사적 위협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서 더욱 필수 불가결의 요구로 제기되는 시, 군, 보건 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시면서 우리 당의 지방발전 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단순히 공장이나 건물 몇 개를 세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리념으로 하는 우리 국가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위협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깊이 심어주고 굳건한 기승을 담보하는 중차대한 정치사업이라는 데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최근 연간 우리 당이 지역적 거점인 시군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할 때 대한 정책을 내놓고 그 실행을 각 방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국 지방 인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물질문화 생활을 보장해주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새롭게 추가 부과된 3대 건설 과제는 우리 당 지방 건설 정책과 과학기술 중시 정책, 인민적 시책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전국의 균형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국가 건설 강령 실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하여 이를 시행함은 시급한 당면 과업으로 제기된다고 하시면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행을 위해 인민군 부대들이 각 도와 시 군들에 전개되어 있고 전 국가적인 자재 공급 체계, 지휘 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된 현 시점이 이 중대한 혁명 사업을 개시하기에 최적기로 된다는 데 대하여 다시금 확언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은 마땅히 경공업 공장 건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되어야 하며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고 지방발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진적인 시, 군, 병원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곡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서 견지하여야 할 제반 원칙들을 밝히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보건 실태를 개선하고 지방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시, 군, 병원 건설은
자신의 제일 가는 숙원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더라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 20승 10정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의 연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혁명과 시대가 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제1의 임무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기술문화보급 거점도 통이 크게 훌륭하게 완공하여 지방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기술과 지식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며 종합적이고 일체화된 미국 처리 시설들도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시군당위원회들과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지방발전정책 집행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배가하여 새로 건설하는 대상들의 운영 준비를 비롯하여 자기 목소리를 명백히 찾아 실속 있게 전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진흥을 위한 필수 3대 건설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관건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기초하여 조선인민군 각급 지방건설 부대들의 역량을 증편하고 건설 부문에 대한 중앙적인 정책 지도 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화된 실무적 대책들이 토의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전개하는 이 거창한 사업들은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한 중대 사항이며 100년 후에도 지방인민들이 실지덕을 볼 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중앙의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 우리 군대가 무거운 짐을 배가하여 떠밀수록 그만큼 지방균형의 새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고 전국인민들의 복리가 더 증진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근 80년간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지방균형의 대업을 10년 혁명 기간 내에 수행하는 위대한 연대가 그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꾼들이 당의 지방발전 정책의 요구에 맞게 전국이 변천되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새로운 모습을 반드시 펼쳐놓을 완강한 의지와 확고한 자신심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전개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방진흥의 역사적 위협이야말로 정말 고생은 커도 자부할 만한 혁명사업이라고 해가 바뀔 때마다 20개 시군들에서 인민의 행복과 지방발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 온 나라가 천재개벽의 노래로 들끓을 때 우리는 과감한 투쟁과 분투를 각오하고 내집은 오늘의 힘찬 보폭을 더욱 긍지높이 여기게 될 것이라고 파언하셨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위협의 신성함과 정의로움을 간곡히 새겨주고 우리식의 발전관, 발전 방식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강국의 국격과 국위에 맞게 전국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진흥시킬 수 있는 방도들이 명시된 귀중한 지침들은 협의회 참가자들 모두의 가슴바다에 숭고한 사명감과 분발력을 백배해 주었습니다. 지방중흥의 역사적 위협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투쟁 방향은 인민의 숙망을 풀어주고 행복 넘친 미래를 안아오기 위한 만짐을 과감히 떠매는 것을 혁명적 당풍으로 최대 숙원으로 간주하는 조선노동당의 책임적인 선택, 보람 넘친 혁명사업으로 됩니다. 전체의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복무정신과 가장 존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의 성스러운 봄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투쟁으로 불기시키시며 사회주의 문명 구강의 새 전기를 힘있게 펼쳐가시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리며 열광의 박수를 터쳐올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지방발전사업협의회는 확대 심화된 우리 당 지방발전정책의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계기로 되었으며
인민의 꿈과 염원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는 조선노동당의 웅대한 리상과 자력의 억센 힘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현저한 변화, 눈부신 개발을 다계단으로 입체적으로 안아오며 광명한 미래로 너도 접어치고 있습니다.